얼마나 많은 다툼 뒤에 우린 비로소 니우칠 수 있을까? 얼마나 거친 말들 속에 우린 상처를 숨겨야 하는 걸까? 다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어루만져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을 때 둘이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나는 조용히 속으로 묻는다.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. 우린 그렇게 만났던 것 같은데 얼마나 값진 인연인가. 우린 기꺼이 나눴던 것 같은데 다친 마음에 딱지가 앉아 어루만져도 아무 느낌도 들지 않을 때 둘이 서로를 마치 영원히 깨지지 않을 돌멩이처럼 대하려 할 때 나는 아직도 전할게. 너를 사랑해. 너를 사랑해. 못 이기는 척 나를 돌아본 내게 외칠게. 발을 벌리며 다가올 너에게 품에 안기며 울먹일 너에게. 네, 오늘 2019년 10월 30일 문화가 있는 날에 오랜만에 녹음하러 왔습니다. 정말 다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다투더라도 서로서로를 좀 인정하고 조금은 이해하는 마음으로 조금씩 양보한다면 다툼 또한 사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말 혹시 다투는 사람들이 옆에 있다면 오늘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정말 정말 내가 잘못했다 라고 한마디만 해주면 상대방은 모든 마음이 좀 풀리지 않을까.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서로 간에 좀 이해와 배려로 서로 인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길 간절히 원하고 한번 바라봅니다. 오늘도 남은 하루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